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말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탁 믿을 때 그것이 안식입니다. 아시겠죠? 그 확신, 그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면 어느 날 어느 날이라는 것이 그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적이었던 그런 날이 되었을 뿐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날은 그런 날을 너희들에게 꼭 오게 해 주겠다. 누구를 보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파적인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면 일요일에 교회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게 뭐냐? 어떤 병이냐? 여러분, 우리 면역 세포들을 또 일괄적으로 백혈구들이라고 하는데, 백혈구들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면역 세포들 또는 백혈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가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T세포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뭐 NK 세포니 뭐 어떤 세포 뭐 이래 썼는데 그런 것들은 T세포를 제외하면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시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면역세포 백혈구들은 T세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T세포입니다. 그래서 T세포 안에 깔려있는 유전자들을 보면 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 그다음에 박테리,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가장 건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면역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여 또 선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은 무슨 질병이냐 하면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아주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T세포가 본래는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유전자 프로그램을 잘 깔아서 T세포를 있게 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만들어 놓은 T세포인데 이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켜요. 세상에.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T세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가 면역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듯이 이 T세포가 어디든지 가서 공격해서 예를 들어서 관절에 갔다. 무릎 관절에 갔다. 그러면 T세포가 이 무릎 관절을 막 공격해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런 질병을 관절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관절염 중에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소위 퇴행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더 흔한 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러면 그건 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해서 콩팥이 망가져서 신부전,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 생기는 경우, 혹은 이 머리털, 머리털 이외에도 우리 몸에 나는 어떤 털이든지 그 뿌리가 있죠. 목은 그 목은 머리털의 뿌리가 되는 목은 세포를 공격해서 머리털이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소위 원형 탈모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간에도 공격해서 자가 면역성 간염.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아주 어린 세포들을 공격해서 적혈구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소위 재생불능성 아주 그 나쁜 이름이에요. 재생불능성 빈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재생이 불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수혈을 받아야 되는 병. 이제 이런 그리고 피부를 공격해서 피부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건선 뭐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이런 자가 면역성 그런 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예. 눈물샘, 침샘을 공격하면 안구건조증 또는 구강건조증이 생겨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운동신경을 공격해서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소위 루게릭 병. 또는 운동신경 대신에 감각신경만 공격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감각신경이 자꾸 마비가 되는 다발성 신경염 이런 뭐 수많은 병들이 있어요. 또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 마음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업되고 막 통쾌하고 막 야 이런 이제 도파민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도파민이 생산되면 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로맨틱해져요. 로맨틱해진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춤추게 만드는.
그런데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T세포들이 공격을 하면 도파민이 막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굳어진 사람이다. 그럼 마음도 굳어지고 자꾸 마음이 그냥 이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행동도 이렇게 막 일거수일투족이 막 굳어 있다고. 아, 또 어떤 사람은 갑상선염이라는 병에 걸려요. T세포가 갑상선을 가서 공격을 해요. 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능 항진증은 이 T세포가 가서 갑상선을 공격해서 염증도 일으키지만 동시에 갑상선으로 하여금 갑상선 호르몬을 과잉 생산하도록 막 자극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죠. 갑상선 호르몬은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 이 생각이 빠릿빠릿하게 빠릿빠릿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면 이렇게 좀 푸근하게 쉴 수가 없어요. 왜? 눈을 이렇게 감으면 계속 여기서 뭐예요? 탁 빠리빠리 돌아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은 가서 갑상선 호르몬을 T세포들이 가서 생산을 잘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병.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이 되면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빨리빨리 안 돼.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이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부터 빨리빨리 돼가지고 자꾸 체중이 빠져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칼로리를 태우니까. 기능 저하증이 되면 자꾸 살이 찌고 이제 그 이 기능 저하증이 되면 자꾸 티미해지고 잠이 오고 그래서 살이 자꾸 찌고 그래서 비만 있는 사람들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갑상선 호르몬 주사를 막간에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다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왜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답을 아세요? 응? 유전자는 자 T 세포 유전자가 변한 게 자가면역성 질병이에요. 어떻게 변했어요? 나를 공격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막 더 많이 생산하도록. 이렇게 변했어요, T세포. 유전자가. 근데 변한 이유는? 변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자, 환경의 선택 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유가 뭐? 이틀 더 완벽하게. 네? 이틀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빨리. 네.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느긋하게 요즘 말로 뭐라 그래? 멍 때린다 그런가? 그 참 희한한 말도 다 나와요. 뭐 헐 멍 때린다. 그 누가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따지고 막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보면 이 갑상선 그 기능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그런 병, 기능 항진증에 걸린 사람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떤 여성들이냐면 아주 똑똑하고, 그 뭐 회장님의 뭐 비서라든가, 그렇죠. 그럼 막 전화를 막 한꺼번에 뭐요? 두 통을 막 동시에 막 네 잠깐만 그럼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능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모든 것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빠릿빠릿 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느릿느릿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어떤 데는 막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막 일부러라도 어떻게 좀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 젊은 여성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로 보면 아주 회사에서도 그 미스 김한테 부탁하면 뭐요? 금방 빨리빨리 착착 일 처리하고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컴퓨터 착착 가지고 막 서류를 막 이만큼 되는 거 착 완벽하게 만들어. 그래서 막 야, 우리 회사에서 누가 최고다? 미스 김이 최고다. 미스 김은 막 자랑스러워요. 나와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바쁘고 자기의 능률, 자기가 최고의 능률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누가 일 뭐 일 없어 또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살려면은 뭐가 더 많이 필요할까? 갑상선 호르몬이 남들보다 더 많이 생산되게 돼서 막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제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그래서 생기는 병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 적혈구가 생산이 안 된다. 그 자꾸 적혈구가 파괴가 되고. 수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예. 네. 못 살아간다.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에 한번 계셨어요. 영국서 선교사로 일하던 그 목사님인데, 아주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 사모님이 소위 재생 불량성 혹은 재생 불능성 빈혈에 걸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골수에 가가지고 그 골수를 자꾸 파괴하니까 골수에서 모든 혈액세포가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고 그래서 빈혈이 생겨. 그래서 그분이 이 뉴스탄 영국에서는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소문을 듣고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병원에서도 죽겠다. 근데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죠. 유전자가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생각이 다 바뀌었다.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변명을 다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그 유전자는 뜻에 반하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의 그 모든 현상에 적용을 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콩팥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콩팥을 막 망가뜨려. 그래서 콩팥 망가뜨리면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왜 자기의 멀쩡하던 정상적인 T세포가 콩팥을 망가뜨려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아주 이상한 T세포로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유전자는 뭐예요? 뜻에 반응한다. 무슨 뜻을 품었기에? 죽고 싶다, 죽고 싶다요. 아, 이러고 살 수는 없어. 그렇죠?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 생각은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예, 그게 악령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네,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염색체가 있고, 그렇죠? 염색체는 실뭉치, 유전자 뭉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지고,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아주 잘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에, 그 다음에 유전자가 나오죠. 그렇죠. 네, 유전자. 유전자를 조금씩 더 확대를 합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데 여기에 이 동글동글한 히스톤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다가 만들어서 끼울 수가 없죠. 자, 근데 요게 왜 요런 게 있냐고 하면 요것이 있는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가 다 켜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켜진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 이 스위치에 뭐가 와서 탁 붙으면 유전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탁 꺼져 버립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동영상이에요. 자, 봅시다. 아,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날라와서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네? 스위치로 가고 있어요. 히스톤 있는 대로.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점점 개수가 많아져요. 오, 많아지죠. 그렇죠? 자, 희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다 어디 가서 올라붙어요? 아, 스위치 있는 곳에 올라붙으니까 어떻게 돼? 유전자, 켜진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똑 떨어져 나가. 그러면 유전자 다 켜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 유전자는 필요할, 켜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또 꺼져버려야 될 때는 어떻게? 와서 꺼주고 우리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야?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노래를 불러야지.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지고 내가 선택한다니까. 그런데 악령이 사각을 넣어주면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낳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안 낳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부정적인 사각을 선택을 하면, 이건 안에서 유전자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움직여서 어디 가서 탁 붙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가서 붙어야 될 스위치에 가서 탁 붙는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노란색 물질을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에 붙였다가 또 아 이건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는 다시 켜져야 돼. 그리고 딱 떨어지면 다시 이 타이밍고 그리고 위치 이런 거는 노란색 물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영적 에너지가. 예. 네. 생기를 보내는 하나님이 하시든가, 안 그러면 뭐예요? 악령이 하든가. 악령이 어떻게 해요? 내 팔을 조절하면 돼.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요. 악령이 할 것인지, 성령이 조절할 것인지는 나의 뭐예요? 선택이 되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와서 우리 찬송해 주셨는데 나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태도는 가장 뭐예요? 적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제 내 걱정 그만하고 뭐예요? 힘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힘을 주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노란색 유전 이 물질이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꺼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탄소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그런 물질이 조절되고 있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어떻게 리모컨 하듯이.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든지 악령이 하든지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의 전자파를 조절해서 그거를 우리 현실에 딱 맞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 T세포들이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주인님이 최근에 와서 뭐라고?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 콩팥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뭐 생기가 있다, 뭐 악령이다 이런 건 다 천만의 말씀이야. 병원에서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제, T세포를 죽이는 약만 줄 수밖에 없어. 그럼 T세포 죽인다고 해결이 될 수가 없죠. T세포를 다 죽여버리면 면역력이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다 암에 걸리고 곰팡이 들어와서 폐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T세포 죽이는 약을 자꾸 주면요. 우리 몸에서도 T세포를 자꾸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약 끊으면 어떻게 돼? 그 약 끊으면 또 증세가 악화돼.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해서 콩팥이 자꾸 망가지니까 T세포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주면 콩팥은 좋을까 안 좋을까? 콩팥은 좋지. 왜? 별 잘 안 망가지니까 이제. 그러나 면역력 차원에서는 망가진다. 그래서 그 약을 꺼내면 또 어떻게 될까? T세포들이 또 와서 또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는 전쟁. 그러다가 보면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로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료한다. 이거는 한없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 스타트밖에 없지. 예. 네. 그렇죠. 생각을 바꾸고. 예.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생기를 받을 때 드디어 T세포는 이제는 죽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신호가 T세포에게 전달될 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T세포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참 친한 사람의 딸이었는데, 저하고 친한 그 분은, 이제, 아빠가 됐어, 결혼해서.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음악성이 좋아요. 그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데, 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음악 공부를 한다? 뭐, 대학도 가기가 힘들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과 기공사가 됐어. 3D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음악을 못 해가지고 한임에 쳤어. 그래서 자기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음악가가 되도록 키워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는 음악성이 별로 없어. 그 이제 첫째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그냥 엄마를 닮아버린 거야. 그런데 이 아빠는 이 딸을 막 다그치는 거야.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막 무섭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막. 근데 이 딸은 전혀 그런 음악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아빠가 가르친 덕에 이제 어느 정도 피아노는 좀 칠 줄 안다 이제 이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빠는 맨날 연습했냐? 그래서 연습 안 하면 막 고함을 치고 어떤 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키웠어. 키웠는데 동생이 한 네 살 터울로 동생이 태어났는데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얘는 아빠를 닮은 거야. 얘를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동생이 학교 다닐 때쯤 되니까 동생은 학교에서 뭐예요? 인기야. 우리 뭐 초등학교 어느 학교의 자랑이다 이랬어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누나 기분이 어떻겠어? 질투도 나고 이제는 피아노는 진짜로 뭐예요? 너무너무 치기 싫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남동생만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 누나의 기분은 죽고 싶어.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래서 입을 푹 뒤집어쓰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T세포가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 그래서 대학병원에, 미국의 대학병원에
가봤더니 콩팥 시켜야 되겠다고. 그 이 아빠가 이제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자가 면역성 질병이니까 병원서는 해결책이 없어. 병원서는 이게 뭐 면역 억제제를 써도 낫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콩팥을 새 걸로 갈아 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콩팥 이식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이제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그 딸을 그 병에 걸리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아빠라는 게 없어. 그 이 아빠가 이제 엉엉 울고, 그래서 그 아빠도 저하고 친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교회를 오래 댕겼는데, 안식일 교회 오래 댕겼는데, 저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는데, 아주 무선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어? 조건적으로 배웠는데, 저를 만나고부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됐는데,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철저히 그 딸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키운 거야. 그러니까, 쳐봐. 이래서 좀 잘 치면 뭐예요? 아, 잘했다. 그러고, 못 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아빠가 그 딸을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조건이 있어. 피아노를 잘 치느냐 못 치느냐. 그 얘는 막 이 딸은 맨날 막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빠가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이제 엉엉 울면서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 아빠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 그래서 아빠가 박사님한테 배운 무조건적 사랑은 그냥 뭘로만 배웠고? 지식으로만 배웠고 너한테 어떻게? 나한테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딸을 통하여 한번 펼쳐보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딸이 감동을 받겠어요, 맞겠어요? 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아빠 그러면 피아노 안 쳐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는 피아노 치기 싫으면 뭐요? 안 쳐도 돼. 치고 싶을 때만 치고. 그러니까 피아노와 무관하게 아빠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이래서 그 딸이 아빠로부터 마침내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탁 받고 그날부터 아빠하고 손을 잡고 친구가 됐으니 살만 났까 안 났까. 그래 가지고 이 딸이 이제 피아노를 안 쳤다고. 안 치고 이제 아빠하고 막 그래도 안 쳐도 아빠는 막 이제 진짜 사랑을 해 주거든. 그래서 아빠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아빠가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결국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딸이 다시 피아노를 치게 시작했다고. 아시겠죠? 그때부터 그 딸이 피아노를 더 잘 쳤을까 아니까 더 잘 쳤.
예. 네. 아빠가 피아노 치든 안 치든 아빠는 사랑. 그러니까 아빠의 사랑을 이제 진짜로 받아보는 거야. 피아노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면, 아빠가 원하는 대로 딸이 더, 어떻게? 아빠가 원하는 대로 딸이 더 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피아노 하나도 못 쳐도 하나님은 너는 이상구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나는 인정한다. 아시겠죠?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경 응? 선생으로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던 이상구도 어떻게 된 거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다 뭐요? 하, 해야지. 물론이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가지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갖다 뭐요 바쳐야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조사해보고 그래 너는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콩팥이 회복하기 시작해요. 왜? T세포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랑이 최고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유하는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 봅시다. 예? 자, 생명 세 번 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외칩시다. 예? 시작. 생명이 있다. 화이팅!